한 4시간 정도 하고 끝을 한번 세워주고, 그러고 끝을 한 4번 5번 세울 동안에 각도 한 번 정도 잡아주고. 여기 금에서부터 이게 각도도 안 맞죠. 각도도 완전 죽었습니다. 이건 20도도 안 됩니다. 요래 되면은 이제 수명이 다이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 보면 참나무 같은 거 베러 가면 2시간 정도 붕붕 베리는 허리 아프고 다시 새거 사고 막 이러더라고. 줄 따라서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밑을 갖다가 10도 정도 10도 정도 낮춰가지고 많이 가지 말고 두 번에서 세 번만 하나 둘 셋 그 방향대로 밀어줘야 됩니다. 보통 어떤 거 보면 막 각도가 안 맞는 게 쎘거든요. 요거 중국산 싸구라래 가지고 이 각도가 안 맞습니다. 안 맞아가지고 요건 지금 25도로 놓고 여기는 35도로 놨거든요. 스틸크 같은 경우는 여기에 20도를 놓고 이쪽에 30도를 놓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시청자님께서 빈 통마를 연마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는데, 제가 몇 개를, 10개나 올려놨는데도 못 버리시는 건지 아니면 부족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톱날 연마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망라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톱날을 얼마만큼 가느냐, 어디까지 가느냐, 그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톱날은요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가나 갈 수 있냐면은, 여기 보면 마모 한계선이 있어요. 마모 한계선 여기 가까이 갈, 그리고 여기 한 4mm 되고 4mm 남을 때까지 쓰시면 된다. 요 마모 한계선 가까이 갈 때까지 선 있잖아요. 여기 마모 한계선이면서도 갈 수 있는 연마 각도가 되겠습니다. 요걸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대부분 버려놓은 것들 보면은 놀랍습니다. 책을 사가지고 2만원, 2만5천원, 뭐 15,000원, 12,000원 이래주고 책을 사가지고 한번 쓰고 버리시더라고요. 너무 아까워요. 자, 이 가이드바의 수명은 450시간이라 그랬고, 이 톱날의, 체인 톱날의 수명은 150시간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보면 참나무 같은 거 베러 가면 2시간 정도 붕붕 베리는 허리 아프고 다시 새거 사고 막 이러더라고요. 150시간 쓸 수 있는 걸 왜 2시간 쓰고 버립니까? 제가 이래 볼 때는 이게 얼마나 갈아야 되나 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시간 정도 하고 끝을 한번 세워주고, 그러고 끝을 한 4번, 5번 세울 동안에 각도 한 번 정도 잡아주고, 이 날 세우는 거는 보통 그 둥근 줄로 세우고, 각도 잡는 거는 둥근 줄로 모아합니다. 연마기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마기로 하면 이게 톱날이 허팔리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가지고 그렇더라도 요즘 사람들은 또 시간이 돈이니까 그냥 연마기로 다 끝내버리지 이걸 뭐 줄로 잘 모아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레곤 톱날 같은 경우는 강하기 때문에 이 재질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줄로 갈면 줄이 금방 고장나 버립니다. 그리고 갈리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통 한 6시간, 8시간 정도 쓰고 한 번씩 줄로 그냥 갈아줍니다. 그래가지고 한 10번 정도 또 15번 정도 100시간 정도 쓰고는 요거를 폐기를 시키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2시간 또 많이 써야 6시간 하루에 2개 가지고 다 버리고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 쓰지 마시고, 이거는 한 개 같으면은 한 150시간을 쓰니까 최소한 100시간 이상은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는 방법을 몇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체인 톱날을 연마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장에서 하는 거하고 이제 집이나 창고 또는 수리소에서 하는 게 다르거든요. 현장에서 할 때는 다른 뭐 전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둥근 줄로 갈아주면 되겠습니다. 코미네이션 파일 게이지나 이런 것들은, 요거는 지금 작은 거 4.0mm짜리 소형 톱날 거니까 요거 전기톱이나 아니면 소형 톱날에 쓰는 거고요. 우리는 보통 4.8mm를 씁니다. 현장에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고정시키는 타일을 엔진톱으로 나무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한 10cm 정도 이래 들어가갖고, 그 다음에 이걸 엎어놓고 꼽아가지고 여기다 나무를 꼽아 발로 대고 이래 미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뭐 하기 편한 대로 방법은 찾다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제가 하는 방법을, 제가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자, 가까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현장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잡고, 손으로 잡고, 여기 뒤에 마모 한계선이 있으면, 마모 한계선. 여기 제가 다른 각도라 했잖아요. 요거하고 똑같이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밑을 갖다가 10도 정도, 10도 정도 낮춰가지고, 많이 가지 말고 두 번에서 세 번만. 하나, 둘, 셋. 요렇게 가르주면 됩니다. 다시 한 칸 건너가지고, 요 마모 한계선 요 돼 있는 요 선하고 같은 각도로 잡고, 하나, 둘, 셋. 너무 많이 갈면 안 됩니다. 요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손으로 잡고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둘, 셋. 각도를 요 각도로. 여기서 10도를 낮춰서, D를 10도를 낮춰가지고.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거를 두 엄지와 검지로 잡고, 요 마모 한계선 선 요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밑으로 D를 10도를 낮춰갖고, 10도를 낮춰갖고, 하나, 둘, 셋. 이거 줄로 갈면서, 둥근 줄로 갈면서, 이 각도를 잡으려고 하면 됩니다. 각도 이래 됐든 이래 됐든 그냥 그 방향대로 밀어줘야 됩니다. 보통 어떤 거 보면 막 각도가 안 맞는 게 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서너 분 정도 이제 갈아줄 때, 그러니까 연마기를 한번 갈 때마다 손으로 요래 잡고, 뎁스 게이지, 깊이 게이지거든요. 요거를 하나, 둘, 셋, 요렇게 밀어주면 요 낮아지거든요. 요게 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연마기로 가는 방법. 요거 중국산 싸구라 해가지고 이 각도가 안 맞습니다. 안 맞아가지고 요건 지금 25도로 놓고 여기는 35도로 놨거든요. 스틸크 같은 경우는 요게 20도로 놓고 요쪽에 30도로 놓을 겁니다. 창고에서 할 때는 빈 가이드바를 걸어놓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이스에 물려가지고 체인 엔진톱에 걸어놔놓고 하든가 요리 하시면 되고요. 요서 수평이면 10도를 낮춰가지고 밀어주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요리 밀어준다는 거. 그리고 요 콤비네이션 파일 게이지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30도거든요. 30도는 허스크바 하나이면 되지 스틸이나 안 그러면 오리곤 날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각도는 제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허스크바 하나 전용 톱 날에는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전기톱 같이 소형 톱들 그런 거는 이렇게 해서 요 각도대로 요하고 각도가 있죠. 여기 있고 줄 따라서 손으로 잡고 요렇게 하나, 둘, 셋. 요 선이 요 끄여 있는 거 보이죠? 여기로. 요거하고 같은 각도를 유지하면서 요래 잡고 밀 때는 힘을 주고 당길 때는 힘을 빼고. 자, 세 개를 뺐습니다. 같은 위치에 딱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위치에 놓으니까 어떻게 보이시죠? 톱날이 요거는 길고 요거는 좀 짧죠. 그런데 요 각도를 한번 보시면 요거는 약간 이 둥글죠. 요거는 바로 섰지만 짧고 요거는 각이 어때요? 요 뒤에 까만 선하고 요거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나와 있지만 이거는 각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죠? 잘못 갈았다는 겁니다. 여긴 지금 각이 좀 죽었지만 요런 것들을 한 번씩만 싹 밀어주면 됩니다. 이 정도는. 여기 금에서부터 이게 각도도 안 맞죠. 각도도 완전 죽었습니다. 이건 20도도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들죠. 안 드는 데다가 지금 여기 남았는 게 요래 되면은 이제
수명이 나이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거죠. 한번 밀 때 힘을 주고 당길 때 힘을 빼고, 밀 때 힘을 주고 당길 때 힘을 빼고, 말도 안 되죠. 이래 죽었습니다. 이런 거는 각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각을 이래가지고 이 정도로 여기 나오잖아요. 이 정도로 살려야 됩니다. 이 정도 살려면 얼마나 가야 되겠어요? 엄청나게 갈아야 되겠죠. 한두 번 갈아오고는 이 흔적도 없습니다. 이래가 스물 몇 번을 갈아도 아직까지 날이 다 안 씁니다. 이래 갈면은 다른 것들도 다 이래 갈아야 될 뿐만 안 되겠죠. 이거 푹 죽었습니다. 이래 되는 거는 현장에서 못 갑니다. 이런 걸 현장에서 포기하시고 저기 와서 사무실에 와가지고 갈아야 되는, 이거는 그래 갈지 마시고 이것도 한 두세 번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전체의 60%가 고른 거,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갈아주면 되는 거지, 이 한 개를 바로 찾고 수정하자고 이래 갖고는 현장에서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현장에 가기 전에 미리 이거를 손을 박아 가거나 교환해 가거나 하시고, 현장에 가갖고는 끝만 이렇게 이런 것처럼 끝만 잡고 하나 둘 이렇게 끝이 안 써도 됩니다. 다 쓸 때까지 계속 해가서 이래가 이거 갈락하면 20분 정도 해야 이게 날이 뽀짝했을 겁니다. 그래갖고는 일이 안 되거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둥글 줄로 톱날 가는 거를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